그 이제 SNS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뭐 내가 만든 콘텐츠 글들을 조금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점점 내가 좀 인식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브랜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브랜딩되고 있다는 것을 좀알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아, 브랜딩. 네. 브랜딩이 뭔지도 사실 잘 몰랐던 네. 사람이에요. 브랜딩이 대체 뭐야? 네. 했는데, 어느 날, 네. 업체를 말해도 되나요? 네.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네. 브랜딩 강의를 해달라는 와, 요청이 온 거예요. 네. 제가요? 브랜딩이요? 그래서 막 이제 브랜딩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브랜딩이라는 것이 마케팅과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면 마케팅은 나를 파는 것이지만 브랜딩은 사람들이 나를 인지하는 것이다. 아,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브랜딩이 되었나, 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락이 갔겠죠? 네네. 그래서, 아, 브랜딩이라는 것이 내가 의도하지, 저는 이제 의도하지 못했어요. 의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아까도 제가 육아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숲으로 오게 된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고,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쵸.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했잖아요. 그 기록들이 다른 사람과 저의 차별점을 만들어 준 거였어요. 근데 브랜딩의 그 포인트가 네, 차별화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를 똑같이 육아 일상을 쓴다고 해도 나의 기준으로 나의 나내 필터로 적용된 이야기들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책도 사실은 그런 브랜딩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출판사에서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SNS는 돈인데 그쵸. 자꾸 돈이 아니고 자존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책을 과연 출판사에서 받아줄까? 근데 제가 첫 책도 굉장히 어렵게 책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00군데, 200군데 투고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투고를 시작했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도, 아, 이렇게 전업주부가 그쵸, 그쵸. 스스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책까지 쓸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를 사실 인정했 기 때문에 나온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는 것이 브랜딩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가 되게 도시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꼬불길이어가지고,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도 시간과 이런 공간적인 것들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온라인이었잖아요. 온라인을 하면 그런 거에 제약을 받지 그쵸, 그쵸.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네. 이제 찾아 올라오시는 아, 거예요. 네. 저를 찾아서 이제 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혹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려갈 수 없는데, 아,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써서 올라오는구나. 저는 그래서, 아, 이런 게 브랜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찾아오게 하는 어떤 나의 뭔가 차별점이 생기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날리라는 이제 브랜드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숲에서 글 쓰고 노래하는 엄마. 아, 그렇게 계속 네. 그런 쪽 계속 가시는 건가요?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인식을 하겠네요, 그럼. 네, 이제는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엄마들이 뭔가 자기의 한계를 자꾸 만들어서 내가 이래서 할수 없고 그쵸. 저래서 할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엄마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아. 그래, 난 한번 해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아, 저 사람도 했잖아.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런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좀큰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엄마라는 브랜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될까요? 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이제 뭐 책을 보니까 살포시
책방 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아, 네. 아, 지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아, 이제 또 열었군. 한 달 됐어요, 이제. 네. 아, 그래 여셨구나. 어, 이제 이거 책방 사업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지금 이제 여셨으니까 네. 여신 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이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네, 설명을 네. 하자면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숲으로 오면서 네. 남편하고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네. 시골에서 뭔가 도서관 같은 것을 짓고 거기 이제 사랑방처럼 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들를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네, 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이제 항상 그 지향하고 있는 그 책이 월든이나 네. 조화로운 삶 같은 네.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는 네. 그렇게 좀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공간을 여는 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제가 SNS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언제 대체 네. 호호 할머니가 돼서 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항상 SNS에서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나중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당장 이제 도서관이라는 것은 수익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 그런데 지금 내가 수익 없이 무언가 이렇게 계속 봉사하는 일은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책방이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제가 또 새아이 엄마인데 그쵸. 뭔가 점포를 내고 네. 산에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럼 집에서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엄마라는 그런 네. 하나의 직업군이 네. 뭔가 이제 소외되고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당당한 네. 하나의 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엄마의 주부의 일터는 어디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 집이 내 일터면 네. 이 일터가 수익 공간이 될 순 없을까? 내가 집안일을 해도 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네.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네. 책방 사업자를 이제 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책에 굳이 그걸 쓴 이유는 네.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아~ 사실 매일 네. 집을 청소해야 되는 네. 일이기 때문에 그쵸. 생각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현하기에는 하고 싶지 않은 아, 일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무서 같은데 막 전화를 했더니 네. 어떻게 주거 공간을 상업 공간으로 쓰시려고 하냐. 네. 라고 하셨지만 법적 제재는 없대요. 아, 이게 네. 책방이라는 것이 그냥 아. 뭐 일단 식품이나 이런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아.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실 네,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책방 사업자를 내고 네. 책을 입고하고 네.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낸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일정 사이사이에 책방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네, 네, 네. 거의 일주일 요즘 풀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책방에 온라인 이웃들이 네. 네, 찾아오시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책방을 예약한다는 건 어떤 얘기죠? 아, 네. 책방을 네. 제가 이제 책방을 하긴 하지만 여기가 네. 주거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제 등원하고 등교하는 네. 10시부터 네. 오기 전 4시까지 딱 평일 아, 그 시간에만 네. 열겠다. 아. 근데 미리 연락을 주셔야 네. 그러니까 네. 집이니까 그쵸. 제가 집에 있어야 열어드릴 네. 수 있어요. 네. 해서 네. 미리 예약을 받고 그렇게 공간을 열어드려요. 그럼 그분들은 그 책방에 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랑 보통 얘기하러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그냥 그 시간을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네. 제가 어제 네. 시작했는데, 클래스도 열고 있어요. 네, 글쓰기 그럼? 어제는, 네.
미술 수업이었어요. 미술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네, 네. 나를 표현하는 도구를 좀 많이 만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글보다는 네. 그냥 빡 칠하는 그림이 쉬울 것 같아서 네. 동네에 이웃 중에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 한번 열어주실 수 있냐고 네. 해서 그분이 이제 엄마의 나찾기 드로잉 네. 수업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책을 팔긴 파나요? 네, 책도 팔아요. 아 그럼 책 이제 내가 사겠다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책들이 뭐 대형 서점처럼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책들을 이제 주로 판매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네. 그거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책을 어떻게 큐레이션 해야 하나.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깊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늦어졌던 네네. 거예요. 근데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 이 고민의 네네. 본질이 무엇인가 네네. 생각했더니 네네. 다른 사람의 시선이더라고요. 책방을 한다고 하면 네. 이 정도 책은 있어야 하지 않아? 그쵸. 이 정도는 네. 읽어야 하지 않아? 아~ 이런 이 정도는 알아야 책방을 한다고 하겠지. 내가 거기에 너무 네. 위축되고 갇혀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책방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네. 나 같은 엄마들이 이렇게도 네. 살아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엄마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나처럼 동기부여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읽고 좋았던 책들 네. 내가 읽고 뭔가 성장해보고 싶었던 책들 네. 그런 책들 위주로 이제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몇 권의 책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한 100권 정도 100권 있지 정도? 않을까? 그럼 이제 되나? 한두 권씩 갖다 놓고 파시는 건가요? 네. 한 권, 보통 한 권씩만 갖다 놓고 이제 제가 네. 그런 지향하고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월든이나 조화로상 같은 네네. 것들은 두세 권씩 더 놓고 네. 내가 사가면 끝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네. 주문을 해야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률이고 그래서 아니라고 네. 이거 사가시면 제가 네. 그 책을 다시 입고 할 수도 그쵸, 있지만 그쵸. 그거를 또 순환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운영해보니까 어떠세요, 책방? 제가 이거를 네. 지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네. 내가 이런 도서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 제가 책 읽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싼 값에 드릴 네. 수 있는 것이 그쵸.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점이고 네. 그래서 책 과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저는 설거지, 빨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네.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책을 매개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향인이어서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가 네.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는 걸 감당할 그쵸. 수 있겠어? 그쵸. 근데 제가 그게 걱정이 되긴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수다를 힘들어하는 네. 사람이지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되게 막 자유롭게 막 티키타카 네.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네. 요즘에는 그게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찾아오신 분들하고 뭐 대화도 나누시고 클래스도 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운영하신 책방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네. 되게 우리 집이 네. 누군가 왔을 때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앞에 뭐 계곡 흐르고 산 네. 있고 마당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남한산성에 오는 사람들이 네. 우리 집에 와서 커피숍 네. 대신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면 네. 대박 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네. 잠시 했어요. 네. 근데 네. 엄마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네. 나의 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성장의 씨앗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비싸지 않은 가격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자기한테 투자를 잘 못해요. 네, 나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네.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네.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네. 수 있는 그런 좀 저렴하지만 탄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네.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 음료도 파시나요?
음료는 팔지 않아요. 그냥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식품 위생법에 걸려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책방을 찾아가는 길이 뭐 되게 제가 일단 그 인터뷰 초반에 들었을 때는 되게 산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성이라는 게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맞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일단 지하철이 네. 산 밑에까지 바로 와요. 네, 네. 근데 거기서도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네. 올라와서 네. 다시 버스를 한 시간에 한 대 있는 걸 네. 갈아타고 다시 내려 중턱까지 내려와야 네. 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자차가 네, 자차 주차는 가능한가요? 주차는 넓어요. 아, 진짜 넓어요? 아, 알겠습니다. 차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래서 작가님은 이제 뭐 책까지 내시고 책방도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좀 본질적이라고 할까요? SNS가 작가님의 삶을 어떻게 바꿨나요? 어떻게 바꿨느냐는 네. 제가 지금 인터뷰를 쭉 했잖아요. 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로 저를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 그렇게 뭐 주눅들고 위축들었던 것은 네.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문이 네. 막히고 네. 그리고 저는 원래도 목소리가 좀 작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 말을 해도 잘 못 네. 들으니까 이제 제가 뭔가 말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네.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를 안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잘 말도 못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 만날 때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친근감 이런 걸 잘 못 해가지고 좀 원래 이러니까 그냥 저 옆에 있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네. 그렇지 않은 저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었구나.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네.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든지 다 해보 네.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네. 빨리 수습하고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자존감에 대한 책이라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SNS는 되게 작은 성취들을 네. 한 번씩 시도해보고 그쵸. 다시 주워 담고 네, 거기서 성공의 경험도 얻을 수 있고 네. 이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엄마의 첫 SNS잖아요. 네. 그 이 책의 그 타깃 독자층이 엄마인가요? 네네. 아 그게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엄마라서 엄마의 첫 SNS가 아니고 이제 엄마들이 많이 읽었으면 해서 이제 엄마의 첫 SNS라고 이름을 지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이야기, 사실 네. 이 책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적용할 수 있고 네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쵸.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는 사실 그건 좀 거짓인 것 같고 내가 경험해 본 바로 네. 여기에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네. 저는 같은 시간을 보내온 사람으로서 그분들만큼은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엄마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정말 SNS 통해서 이제 많이 삶이 변하셨잖아요. 남편분은 SNS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늘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신가요? 책을 네. 되게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제 책 서평도 남기곤 하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도 꾸준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습관이 안 되니까 잘 못하고 네.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또 네. 못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제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한번 동기부여를 받아보겠다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나 SNS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네. 않아요. 네.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한 번도 나를 표현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네. SNS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그 도구였기 때문에 저는 SNS를 선택했을 뿐이고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네. 뭐 SNS가 아닌 다른 것으로 뭐 네. 제 주위에는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림 네. 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를 발산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SNS가 좋은 이유는 네.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행동이 되게 하는 그 사이에 뭔가 딱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혼잣말을 했을 때는 네, 네. 나 혼자에서 끝나지만 SNS에 공개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말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그 선언하는 거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달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SNS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